됐습니다. 지금 찍고 있습니까?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오늘 저 쉬는 날인데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오늘 모처럼 저 집에 모이게 됐습니다, 여러분. 예, 전에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아이는 저쪽에 강원도 어디 저 산골짝 동네에 가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주 근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또 어쩌면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어쩌면은 외국에 막 몇 달 나갔다 들어올 그런 지금 이 상황입니다, 여러분. 예, 그 저희들도 앞으로 당분간 못 만나기 때문에 오늘 그 소태도 불도 떼고 이렇게 맛있게 해 먹으면서 하루 이렇게 그 재밌게 놀라 그러거든요. 어떤 제목은 없어요. 재밌게. 자, 저 옛날에 살던 집에 나무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꽃이 그 이쁘네. 저게 목단 꽃이라는데, 목단. 목단? 모란? 목단. 목단이 모란 아니에요? 목단, 목단. 모란 꽃하고는 다르지. 목단이 이게... 모란이에요. 네? 한자가 그건데. 아니야, 모란은. 모란은, 그, 니가 몰라서 그렇지, 저. 물기 많은데 이제 사람이 냈어, 포란이라고. 그게 모란이고 그 옛날에 그 모란꽃은 향기가 안 난다 그러잖아. 그렇구나. 저거는 목단. 아, 이거 얼마나 가물은지 아주. 이 상류가 말라서 그런 거예요? 그냥 가물어가지고. 저기 샘에 한번 가볼까 어쨌든. 자, 여기가 물이 여러분 이게 팍팍팍 많이 원래 나오는데 여기 워낙 저 골짜기 동네들이 전부 메말랐지 지금. 그냥 이 모양입니다 지금. 야, 참. 물이 없나봐. 물이 없어. 이거 가물이네. 이거 해가지고 이거 몇 개만 넣어. 자, 여러분, 오늘 그, 저, 나무 좀 가져가가지고, 오늘 그 소육을 삶아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이렇게 있습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. 옛날에 한 10년 전에, 예, 제가 이렇게 나무를 많이 해놨는데, 이것도 결국은 안 떼고 나오면은, 예, 결국은 어찌 보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, 예, 오늘 그, 아들, 딸 모여가지고, 저기, 닭갈비도 좀 태백 시장에 좀 떠왔어요, 닭갈비. 닭갈비도 구워 먹고, 우리네 인생이 꿈결처럼 생인듯 사인듯 모르게 지나가는데, 살아있는 동안 재밌게, 이제,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, 여러분? 안 그러십니까?
이것도 물이 안 나오네 진짜. 보고 이렇게 있어. 여기도. 아빠 그 모자는 어디서 난 거예요? 홍의장에 샀지. 너무 웃겨요. 아, 저번에 내가 볼 땐 물이 없어 지금. 물이. 워낙 가물어 놓으니까 뭐. 나오시죠. 온갖 냄새 나요. 누가 비료 뿌렸나? 꺼시고 미끄럼틀 치면서 자, 여기는 옛날 집에서 현재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. 아이고 얼마나 많아 먼지가. 아, 또 원래도 어디가 많이 열었다, 야. 어디가 많이 열었다. 카메라면 좀 더 뒤로 받친다. 그 뒤에 머리 조심하고. 자, 좋습니다. 이제 끄고.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겸손하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뭐지? 포장되지 않은 살, 진솔함, 솔직함, 굿, 간소하고 단순하고 담백한 삶, 영혼의 쉼터.